지금 요 딸기가 몇평 심어지세요, 모친? 딸기가 요몇 평수로 몇평 심으세요, 요게? 이거 600평. 600평. 2만주. 2만주야. 봄에도 저 황금알은 따라하니까 딸기가 맛있게 나오지, 요소 주니까. 예. 지금 여기는 딸기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올해. 왜? 농사 망하게 돼 있어요. 가리키 될까요? 왜안 되게 됐어? 요 안에 이중이 없어. 이중 칠까 마심 지금. 이중 치면 거기다가 차광망 쳐야 돼, 같이. 또 차광망 치라고? 그렇지. 이중 비닐을 위에다 차광망 더 씌워야 돼. 그러니까 차광망 35%짜리 씌워놔야 돼. 비닐로 작년에 하니까 다 찢어져 가지고. 예, 그 비닐이 오래되고 새까만 썼는데 이제 비닐이 없어졌기 때문에 차광망을 써야 돼. 비닐 안에 속 비닐이 덮고 그 위에다가 차광망 씌워야 돼. 35%짜리. 그 일조 부족하지 않을까요? 1조가 부족해야만이 티뻔이 안 와. 티뻔. 새까맣게 안 타죽었지, 작년에? 타 죽는 게 작았잖아요. 새까맣게 타 죽는 거. 예. 그리고 까맣게 안 하면 타 죽어버려. 그래서 지금 요게 이제, 그린하고 칼라하고 그거 주고 요소비료 주고. 예. 지금 비료량은 작은데, 요게 지금 통통하게 아주 잘 컸어. 그런데 요게 지금, 관주를 하고 하니까 잘 컸는데, 여기 지금 헤끗헤끗하거든, 여기. 여기 물방울이 맺으면 얘가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마다 요 물방울을 씻어야 돼. 아침마다 그 선생님 하는 약 주는데 매일 줍니까? 며칠 줍니까? 매일 주지. 그러면 병을 안 해. 그러면 안 돼. 그거는 한 지금 잎이 두껍기 때문에 잎이 이렇게 크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키가 작아져 버려, 매일 주니까. 그래서 매일 주지 말고 3일에 한 번만 주라. 영양제를 그렇죠. 그 대신 맹물을 매일 뿌려주라. 맹물을 많이 주라고? 그렇죠. 물은 매일 뿌려주고 3일에 한 번은 영양제 그거 치주고. 영양제를 3일에 한번 주라고? 그렇죠. 물은 매일 뿌려주고 그 조금 더 크면 이제 영양제도 일주일에 한번 뿌려주면 돼. 일주일에 한번 주면 그렇죠. 되고. 그렇죠. 요소 주고. 요즘은 3일에 한 번. 예. 지금도 이거 통통하게 너무나 잘 컸어. 영양제 그 관주하고 매일 뿌려주니까 참잘 컸는데 병도 없고, 그 매일 죽기 때문에 병이 없어. 막 웃자다가 잘했다. 뭐, 그렇든 말했든. 요소 빌어주는 거 잘했다. 제주도에서, 이게 이제, 심어 놓고, 전에 심어 놓으면 이게 요래 크면, 막, 노릇노릇해가 죽었잖아요. 하나도 안 죽잖아요. 매일 영양제 주서 그래. 이파리 물을 씻어버리거든. 막 죽게 아니면 예, 여기에 있는 물을 씻어버리면 안 죽어. 그 잘했다. 그런데 지금 조금 과하다. 그래서 키가 안 큰다. 과하다. 예, 키가 안 큰다. 키가 쑥 커야 되는데 키가 그치? 예, 키 기장이 안 늘어진다. 어제 아래 멀쩡하니까 얼 먹었잖아요. 그런 건 아니고 기장이 정신 못 차렸어. 아니 그런 그것도 아니라 요 모가지가 요 키보다 요 키가 짧거든. 그래서 속잎의 키가 같거나 더 커야 되는데 자르다는 거죠. 짧으다. 그렇죠, 그렇죠. 짧으다. 그래서 짧다. 그래서 영양제를 자주 쓰면 안 된다. 비료도 당분간 조금 더 주지 마라. 그럼 이파리 쑥 크고 여들여들해질 때 그때 비료해라. 비료 더 주면 키가 자꾸 작아지니까. 이제 이해되죠? 영양제 3일에 한번 주라. 그것도 안 되면, 그런데 두 가지를 하루는 요거 주고 하루는 요거 주고. 그래, 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한 포기도 안 죽었다. 지금 요만하면 해마다 요때 되면 죽거든. 시들시들시들 죽죠? 근데 원래는 예, 종자가 좋은 거 들어왔는지에 아, 영양이 때문에 안 죽어. 그것 때문에 안 죽어. 나 여기 거꾸로 곤두박질리 가지고 니빨 3개 나가불고 여기 나가고 막 하지 마시오, 그러면 딸기 이제. 안 해도 돼. 그런데 지금, 잘 키워놨다. 잘 예, 키웠어요? 너무 잘 키워놨다. 농사 짓고는 이래 잘된 적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측정기에 보면 비료가 안 나와. 비료가 안 나와. 그렇죠. 안 나와. 나빠야 돼. 그런데 영양제를 주가 좋은 거거든요. 예, 그 간주라고. 아주 비료는 없어. 그런데 우엉만 좋아. 그, 여기 더 얇아지면 희뜨기를 디비집니다. 울울해지고. 너무 빨리 크다 보면. 그, 예. 그런데 여기 물방울이 맺히면 여기 타고 들어가면 요 뿌리가 죽어요. 그러게 지금 참잘 됐다. 이제 앞으로 요거 이제 속비닐 씌울 때
쏙 비닐이 먼저 씌워 놓고 위에다가 창문 덮어라 안에 씌워버라 반드시 안 하라 그거 씌워 놓고 그 다음에 환기는 시켜도 된다 전에 그 우리가 비닐이 시커멓게 떼낀 거 있죠 그거하고 똑같아야 티뻔이 안 온다 그리고 옆에 구멍 난 거 저것도 조금 떼하고 옆에 빵꾸 난 거 있죠 저것도 떼하고 그리고 요소 빌어주면 딸기 야물다 그죠? 다른 비료 주지 말고 요소 비료만 주고. 예. 예, 요소 비료만 주도. 여기 몇 년간 요소 비료만 주도 농사 지어도 괜찮다. 괜찮아. 예, 요소만 주면. 그리고 이파리가 이래 두꺼워야 된다. 그 두꺼워야 동이 된다. 근데 키가 작아지고 있다. 왜? 영양을 너무 많이 줘서 그래. 영양제를. 그렇죠. 요거 지금. 선생님 그거 두통 사놨다는 그거를. 예. 번갈아 가면서 계속 그렇죠. 그걸 매일 줘서 그래 매일 줘서 이래 좋아질 뿐 거예요 그런데 딸기 모종이 이제 하나도 안 죽잖아요 예. 작년 같으면 많이 죽었어 이만하면 이만해 이거 나폴라폴라 이러면 막 죽어보고 싶더라고 근데 원래는 종자가 저 아니라 영양제 주면 안 죽어 그래요. 아침마다 죽어 잎에 여기 물방울을 씻어서 안 죽어 비료가 이제 조금 줄어들면 오래될 거거든 히트기트 꼭 까베기 될 거거든 그때 비료 주면 돼 지금은 비료 더 주면 키가 더 작아지 안 되거든요 지금 비료를 조금 주지 마라 안 주고 잎이 얇아질 때까지 좀 기다려 잎이 얇아지면 잎이 더 커진다 그러면 잎이 얇아지면 그렇죠 그 잎이 조금 얇아지면 그냥 물만 주라고 그렇죠 지금 당분간 물만 조금 줘 줄만 조금 주고 그 대신 아침마다 물 뿌리는 건 절대 놓치면 안 된다 매일 물 뿌려야 된다 매일 물 뿌리라고 그렇죠 겨울에 딸기 딸 때는 그 낮에 최소한 이틀에 한 번씩 물 뿌려야 돼. 조르관조로. 아니면 뭐 약대로 했대. 약대로. 약대로 가면 설금설금 금방 하거든요. 예. 예, 그렇죠. 물 그렇게 해서 우수라고. 예. 아침에도 물을 뿌려야 되고. 그리고 여기 아침에 오면 물방울이 생긴 거 있잖아요. 하얀 거 펀한 거 있잖아요. 요거를 안 씻으면 병이 된다. 그 살균제는 안 써도 돼. 딸기에는 살균제가 필요 없어. 물방울 요거만 씻으면. 씻어내려고. 예, 요 물방울만 씻어버리면. 씻은 거를. 씻어보면 병이 없다. 이제 겨울에는 아침에 못 씻으니까 낮에 씻으면 돼. 낮에 씻어. 예. 그 대신 이제 딸기 따는 데는 아침에 뿌리지 말고. 딸기 안 따는 데는 아침에 뿌리고. 그래 해도 돼. 그럼 딸기가 올게 뒤지 나올 거예요. 이거. 올게 작년보다 두 배 나오게 돼 있어. 아니, 지금 상황은 작년보다 엄청 좋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게. 예, 골드그린 골드 칼라를 갖다가 영양제를 매일 줘갖고 병이 안 생겨. 안 죽어. 그렇죠. 저거 시킨 대로, 옳게 모르고 대충 얘기 소 뒷걸음 치다가 그 쥐 잡는 꼴이라. 예. 근데, 요소 비료 주니까, 딸기가 야물어서 잘 사지. 예. 안 물러지지. 예. 맞습니다. 요소를 주면 딸기가 땡땡해 야물어. 그리고 하늘이 옳게 이중에 요 새카만 이제 그 비닐에 날개 뜯어버서 이제 찢어져가지고요.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찢어지니까. 예. 그거를 빼고 저기 열 소독을 했거든요. 잘했습니다. 열 소독해. 막 그는 뭐 하나만 하나 관계도 없는 일인데 열 소독 그는 뭐 하나 빙은 똑같이 해. 아무 필요 없다. 그래 지금 힘만 들기 다음에 열 소독 하지 마세요. 힘든데 말고 안 해도 돼. 그 천장에 비닐이 씌하고. 예. 그 우다가 창망 같이 씌하라. 절대 벗기지 마라. 벗기지 마라. 그래야 돈을 번다. 안에 거는 말아 올려야 되잖아요. 그럼 차광망 먼저 씌하고 위에 비닐 씌어야 돼. 이중은 말아 올리고 한길을 식이면 어쩝니까? 이중은 조금 말아 올리지. 예. 그럼 이중 말아 올려야 되니까 차광망 먼저 여기 씌하고 창망 먼저 씌하고 그거다가 얇은 망 씌워야 되겠네. 35%짜리. 네, 35%. 예, 그거 씌하고 그거다 비닐 씌하라 이중. 그러면 창망은 절대 벗기지 마. 그래 딸기 돈을 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예, 지난 겨울에 봄에도 그 저가 왔다 가고 나서는 딸기 많이 나왔지? 예, 병 안 걸려서 그렇죠. 해먹었어요. 예. 딴 사람들은 막 저기 뭐냐. 티벌 새까맣게 타 죽는 거. 잿빛 걸려가지고 네. 혼났는데 저희는 병 없이 그냥 지나갔어요. 네. 잿빛 잡는 거는 맹물 이틀에 한번 뿌리면 된다. 아침에 못 뿌리면 낮에 뿌리면 되고. 물만 뿌리면 요새는 하루에 한번 뿌리면 제일 좋고. 하루에 한번 뿌리면 힘을 얻고 한 놈도 안 죽어. 그래요. 그렇지. 요걸 영양제를 계속 이래 좋아졌다. 이제 됐지. 예. 네. 하여튼 딸기 600평이 올게 참 좋다. 올해 그 모친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저요? 예. 80. 80이요? 예.
그래밖에 안 됐어요? 4-5년생. 아이고나, 너무 장장해서 탈이다. 지금 그러면 요거 딸기하고 토마토도 토마토 지금 몇 평이에요? 1000평. 1600평. 요 옆에는요? 이거 500평. 500평. 이거 종자어신한 지금 뭐 할까 지금 걱정입니다. 아,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딸기가 너무 많이 떠기 때문에 이거 심어도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요것만 잘 관리하면 딴 거 농사 겹들여 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나 생각하고 그렇죠. 있어요. 아, 육지에서는 딸기 모종이 있는데 네. 그에다 심어도 되긴 되는데 네. 그 너무 많이 나오면 따로 따지를 못해. 딸기 모종 지금 있다고요? 육지에는 많이 있어요 아직. 지금도? 예예. 육지에 그 구하려고 하면 육지는 많이 구해집니다. 그 택배로 내려와도 되고 가서 가와도 되고. 예. 그런데 나 딸기 모종 못 살까봐 이거 도마동으로 심었는데. 예, 그렇지 않아요. 도마도 저기 도리에 복잡해. 딸기는 앉아서 저 키도 안 크고 그냥 자꾸 따면 되지. 딸기는 따놓고 시기 나오면 사람이 보이기 때문에 놀고 있는 사람이 없어. 뭐 놀고 있으면 딱 눈에 비이고 도마도는 저기서 놀고 있어도 안 비어. 그래서 딸기 모종은 구해집니다. 구해라카면 지금 도마도 빼내비고 해야 되는데 도마도 저게 내가 심은 씨로 가지고 심어가 하면 종자가 틀려지기 때문에 안 돼. 내 씨로 바닥에 심으면 안 돼. 그 그러니까. 종모회사에 사다 심어야 돼. 알고 있어요. 야, 그러면 차라리 저거 빼삐고 뭐 심어놨던 빼삐고 딸기 모종을 구해가 심는 게 더 낫다. 묘종값 이수가게 묘종값 벗어가지고. 아, 요거 버리고 뒤에 갚으면 되잖아. 아들한테 빌려가 쓰면 돼. 아들한테. 하여튼 될 수 있으니까 여기 위에만 잘 하시고 예. 요거만 해도 막 수없이 나옵니다. 그렇게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딸기만 앞으로 사람 써가지고 하고 여름에는 놀고 그러이소. 그게 제일 잘한 게다. 보약이다. 여름에 일 많이 하지 말고요. 딸기 한 틀만 잘해도 되니까. 그렇게 하이소이. 예, 오늘 딸기 잘 봤습니다. 되게 잘해진 것 같아요. 예, 황금을 놓고 하니 잘 되지. 아. 예, 고맙습니다. 저기, 저기 뭐 저는 인터넷 똑바로 못하니까 예. 구급법식으로 그냥 선생님 설명해 준 대로만 예. 하고 있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예. 예.